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24일 금요 경마 조철의 증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12월 월말 경마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나 또 와이프들은 또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즐거운 성탄절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 연말연시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좀 시원하게 좀 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좀 꼭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방송을 시작을 해서 뒤에 일부러 그 브라인드를 걷었습니다. 뭐 우리 집 마당하고 저 뒤에 보이는 까만 차가 제 건데요. 역시 제주도에서 돌담이 좀 이쁘게 생겼죠. 잔디는 지금 겨울이라서 좀 누래가지고 봄여름에는 좀 파랗게 이쁜데, 또 저쪽 사이드의 그 바다 사이드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녹화를 하고 싶은데, 그쪽은 또 라이브 방송만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UCC로 그 시스템이 돼 있질 않아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바닷가를 좀 배경으로 멋진 그림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4일 금요 경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제주 부산. 자, 제주 2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주 2368 부산은 3467 이렇게 승부처로 가져가고요. 자, 중요한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는 중간에 두 개, 3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앞에 3경주와 제일 마지막 7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2월 24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바로 아래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하나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시나 구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24일 금요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이고요. 900m 일반 별정 B형 1200만원 이하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달러박스 승부로 기재를 해놨죠.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판에 가면 저 1번마 이 명작품이라는 마필이 또 한 번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요 1번마 명작품이라는 마필은 직전 우리 12월 3일 경주에도 제가 명작품 요거 불안한 인기일이다, 이빨 뛰고 또 덜미 잡히면서 3착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또 쇠뽁 좋게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고, 발빠른 선행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한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부담 중량도 2kg가 좀 더 늘었고, 아무리 봐도 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위험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2경주는 오늘 첫 번째 1번마 명작품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리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요거 1번마 명작품이 부러질 이유는 많이 있죠. 직전 경주 걸음이 최선이고 선행가도 한타 부족하고
뭐 단지 1번 게이트로 조건이 좀 좋아진 거는 있는데, 자 일단 같이 선행을 비빌 마필들이 2번마 일사천리가 있고요. 일사천리 직전에 꼭 잡고 그냥 앞선에 나갔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8번 영원한 강, 9번 수산공주. 자, 이런 두 마필도 외곽에서 강하게 조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이 8번만 영원한 강 같은 경우는 무빙으로 외곽에다 갖다 붙였었고요. 이 수산공주도 슬금슬금 외곽으로 갖다 붙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명작품이 편하게 선행을 갈수 있는 그런 전개는 아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2경주에 노리는 마필은, 자, 일단 이 4번마 빛의 기사라는 마필이 비록 800m에서 900m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과경란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박성광에서 그래서 좀덜 팔릴 것 같아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1kg가 내려갔고, 취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고,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900m로 늘은 요번 경주 4번마 빛의 기사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이고, 자, 또 하나 마필이 7번마 정점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거의 바닥을 쳤는데, 이게 제주 마주 협회장대였죠. 상대 마필들이 셌습니다. 뭐, 3군, 4군 이런 애들이었는데, 정점이란 마필은 이제 육군 800m밖에 안 뛰어본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말고 고전 경주, 직전 경주는 아주 걸음이 좋았습니다. 외곽을 돌면서도 정맹인 기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4번 빛의 기사, 7번 정점. 자, 요둘 중에 한 놈을 현장에서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외에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일사천리의 기습 선행이 있겠고, 자, 외곽에 9번마 수상공주의 외곽 가마치기, 9번마 수상공주의 배당까지 이렇게 노려볼 만한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번마 명작품, 요거 부러지면 우리가 3-4만 배당으로 한 거라 때리는 거죠. 자, 현장에서 요거를 주력으로 때리고 바칠지, 아니면 뒤에 방어로만 해놓고 아나짜리에 달러박스 배당으로 때릴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미 조철은 정리가 돼 있죠.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한 방짜리다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 일단 조철이 노리는 마필, 자, 두 놈을 여러분들께 공개 오픈을 하면서, 자, 이경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곧바로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제주마 6등급 900m 별점 B형. 자, 이게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6등급의 900m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구멍수를 압축을 해서 한방 조져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6등급 900m 첫 번째 대가리는, 야, 이 1번마 불빛 여걸이라는 강축이 있습니다. 자, 한 말인데, 자, 56kg, 부담 중량 뭐한 2kg 정도 늘었는데 별 문제 돼 보이질 않고,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였기 때문에, 뭐, 데뷔전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직전 경주도 선행 갔다가 다 와서 목차로 따였죠. 자, 1번마 불빛 여걸에 선행 한 바퀴 완주, 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3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찍어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한 방에 완장으로 갔다 조지면서 상한 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1번만 불빛 여걸에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만 정리를 합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요. 자, 먼저 2번 마, 매력 투혼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팔리겠죠? 2연속 대가리인데요. 직전 경주, 원래는 2착인데, 청룡시대가 방해를 해가지고, 강착으로 이제 대가리를 올라왔습니다. 뭐 그런데 착착은 별로 없었던 경주이기 때문에 2번만 매력투혼, 뭐 매력적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선입으로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직전에는 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요. 이 3번만 승전 소식이라는 마필도 김일환 기수만 아니면 뭐 플러스 57까지는 괜찮은데. 김일환 기수라는 게 조금 못마땅합니다. 얘는 배당이 없을 때는 어깨 힘 빼고 타는데 배당이 있을 때는 많이 팔리고 부담 가는 인기마일 때는 또 어깨 힘들어 가지고 엉덩이가 또 덜럭덜럭 하면서 마피를 아주 괴롭게 하면서 들어오는 친구죠. 자, 아무튼 3번 마 승전 소식. 네, 거기에 외곽에 8번 마 대별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인데, 자, 정명일 기수가 다시 한번 추입 타임 잘 잡고, 이놈은 선행력도 있어요. 요 12월 9일 날 주행 검사 받을 때는 앞선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직전에 이제 공백 이후에 나와서 걸음을 좀 재봤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외곽에 9번 마 멋진 기상입니다. 9번 마 멋진 기상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조금 짧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오라돌풍의 7, 8대 1 상대가 좀 셌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9번 마 멋진 기상까지도 배팅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이 8번 마 임명장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 3착인데, 자, 얘는 뭐 최적 전개로 이빠이 갔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팔리는 마필 중에 하나 업고 가는 마필은 7번 마 임명장. 김영섭이 감량 이점은 있지만 직전 경주가 최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7번 마 임명장은 일단 한 마리 좀 인기만 껐고요. 자, 나머지 제가 언급을 해드린 마필 중에, 자, 1번 마 불빛 여걸.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짭짤한 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질하기 좋은 짭짤한 배당.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자, 3경주 메인 승부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무조건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한방 조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 제주 6경주. 자, 3경주에 이어서 제주 6경주가 메인입니다. 3경주, 6경주 메인인데, 자, 먼저 제주 6경주 한라마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제가 요 위에다가 숨어있는 한놈 10배짜리 완짱이라 그랬습니다. 10배짜리 완짱인데, 자,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제대로 한 방짜리가 걸렸는데, 대가리가 있습니다.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한 1번 마 왕조라는 마필인데요. 야, 요게 1번 게이트로 또 쇠뽁 있게 들어갔습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인데, 자, 이제 1200으로 올라왔고, 부담도 3kg가 올라갔습니다. 직전에 1200첫 도전에서 2착인데, 천지보스가 잘 뛰었죠. 요번에 57.5 플러스 3kg를 받았는데, 자, 요 정도는 1번 게이트를 받았다는 거에서 상세가 될것 같고, 자, 1번 마 왕조.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6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역시나 찍어먹기 한 방. 요거 예측권 20장 요것도 딱 걸린 것 같아요. 자, 1번 마 왕조 놓고 찍어먹기인데, 외곽에
뭐 7번 합불로부터 8번 광화의 만리, 9번 갈색 여걸, 뭐 10번 황금 여걸까지도 좀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싹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자, 그럼 2, 3, 4, 5, 6 다섯 마리로 압축이 되겠죠. 고착이. 자, 먼저 2번마 활기찬 직전경주에 선입전개, 최적전개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끈끈한 마필, 끈끈한 경주력을 보여줬고, 자, 여기 2번마 활기찬이랑 같이 낀게 6번마 다원성이죠. 다원성이 대가리 치고 활기찬이 이착을 하고. 자, 근데 요번 경주는 좀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6번마 다원성이라는 마필은, 자, 그래도 선행을 가는 게좀더 좋은 마필인데, 자, 물론 직전 경주에는 선입으로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상대가 좀 세졌고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6번마 다원성이 더 많이 팔리겠습니다마는 자, 제가 더 좋게 보는 마필은 일단 안쪽에 있는 2번마 활기찬인데 활기찬은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자, 2착 승분이기 때문에 지금 5kg 감량인데요. 다운성하고 활기찬하고 별로 걸음발이 착차가 없었기 때문에 6번마 다운성 같이 많이 팔리는 놈보다는 2번마 활기찬 같이 차라리 안 팔리는 마필에 손이 더 가는 경주고 자, 3번마 탐나별입니다.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죠.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왕조하고 같이 2착 3착이었는데 왕조하고 같이 착차가 별로 없었던 마필이고 자, 4번마 메테오. 자, 요것도 직전 데뷔전, 데뷔전이 아니라 휴양 갔다 와가지고 내측 선두권에서 아주 좋은 걸음을 보여줬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게 승분전이라서 조금 상대가 좀 세졌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 뭐그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5번마 백록특급인데요. 자, 요거는 주춤주춤됩니다, 발주에. 그런데 항상 입상권입니다. 이건 한방 때리면 추입으로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언제라도 한라마 3등급에서는 조건이 조판이 되는 그런 마필이 5번마 백록특급입니다. 언제든지 입상권인 마필. 그래서 2, 3, 4, 5, 6, 요 다섯 마리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두 마리는 먼저 쳐내고, 자, 요 중에 한 마리, 조철이 시원하게 한방 노리면서, 배당으로 한방 완짱,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요 숨어 있는 한 놈, 어떤 놈이 될 것인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육경주도 자신 있는 메인 한 방이 날아갈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이제 승부처인데요. 제주마 2등급이고 1110m 핸디캡. 요번 8경주도 최근 매년승 매년속 입상인가요? 1번마 비양입니다. 오늘은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이 자, 운 좋게도 하여튼 1번 게이트를 받은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믿고 때리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전현준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비양입니다. 자, 1번마 비양. 직전에 외곽으로 삥삥 밀려 돌면서도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게 승분전을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1번마 비양. 충분히 때려 먹을 수가 있겠다. 자, 비양이라는 마필, 직전에 한번 청룡스타 초강수, 여기는 제주부 더비였죠? 제주마 더비. 거기서도 아쉬운 3착, 잘 뛰었습니다. 자, 이번 직전에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는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고, 자, 다시 한번 승분전이지만 홀가분한 부담 중량, 54kg. 전현준이 믿을만하고, 1번 게이트고, 뭐 하나 의심할 구석이 별로 없다. 자, 1번마 비약 놓고 마지막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이놈 저놈 싹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때리고 바치기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 현장에서 탄력 받고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으면 두놈 땡땡 단통으로 씩씩하게 한방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뭐 대끼리에다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마지막 8경주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1번 마 비아 요놈 놓고 나머지 9마리 중에서 싹 꺾고 조철의 눈깔에는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인데, 자, 엔간하면 단통으로도 한방 승부를 보고 싶은, 환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통으로도 한방 노리고 싶은 경주가 제주 8경주. 자, 마지막 찍어먹기 경주로, 자, 오늘 제주 경마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경마 승부처 2368 2368 자, 이렇게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3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3467 자, 이렇게 4개 경주 또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주는 첫 번째 승부처가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이게 뭐죠? 아, 이게 제가 뭘 틀어 놓은 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를 좀 틀어놨던 게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인데 3경주가 이것도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경마도 3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 부산 경마도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자, 요거를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요 3경주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경주 해설을 해 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 10번마 금마 스탈렛이죠. 10번마 금마 스탈렛. 직전 경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제는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직전 경주는 문세영이가 타가지고, 야, 역시나 꾸역꾸역 문세영이가 들이댔다. 아, 역시 문세영이다 라고 느꼈던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는 이제 공백 이후에 나왔던 마필이고 이번에 정상주기를 맞춰 나오는데 암만 해도 걸음걸이가 꾸역꾸역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기승기수도 유연명으로 바꿔놓긴 했습니다만은 요거 인기 1위 이놈 대가리 놓고 싶은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부산 3경주는 제가 그 수요 프레시에서 재밌는 마필들 어떤 놈들을 좀 재밌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마리만 여러분들께 서비스 말씀을 드리고 현장 승부 여러분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번 뉴크라운, 6번 제락의, 7번 닥터캔디, 8번 블루캡틴, 거기에 10번 마 그마 스탈렛까지 뭐 한 5중 5강 뭐 이런 식으로 팔리는 거고, 10번 마 그마 스탈렛이 대가리 팔려도 완벽하게 뭐 단대가리로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인기 1위는 맞지만 불안한 인기 1위로 좀 팔리겠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 평소보다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마필 중에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청마 영웅이라는 마필이 적정거리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W고요. 3번마 청마 영웅 적정거리. 그 다음에 자, 외곽에 14번마 최강마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흙 맞고 완전히 바보가 됐었는데, 자, 이놈은 차라리 외곽이 낫다. 배당이 고배당이 터지면 3번 청마영웅이나 14번마 최강마린도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눈여겨보실 마필. 자, 먼저 6번 마 제라게. 자, 요거 유강의 기수가 타고 있어서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마필하고 좀 싸웠어요. 끌리고 제어하고 그러는 바람에 자 직전에 다 와갖고 따였던 마필이 6번 마 제라게 요번에 눈여겨볼 아나짜리고 자 또 한 마리가 이 7번 마 닥터 캔디입니다. 직전 경주에 최적점계죠. 뭐 모래도 안 맞고 외곽 3반매 4반매 다 와서 따여가지고 할리우드 액션한테 코차로 2착이었는데 자 6번 마 제라게 7번 마 닥터 캔디 얘네 두 마리가 10번 마 그마 스탈렛에 밀릴 것이 없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노릴 마필은 6번 제라게 7번 닥터 캔디 둘 중에 한 놈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3경주 메인 승부 나는 10번 마 그마 스탈렛 놓고 때릴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번만 놓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야물게 배당판 체크도 하고 승부 의지도 조철이 잘 챙겨가지고 자 요거 부산 3경주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안 팔리기를 바라면서 10번 마 그마 스탈렛이 좀 이빨 팔려라. 조철이 노리는 놈은 따로 있다. 자, 달러박스 한 놈, 대가리로 놓고, 자, 부산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분 1400 핸디캡. 제주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이 있고, 부산 경마는 반면에 또 달러박스 승부가 많이 있습니다. 자, 2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5분 1400. 자, 직전에 꾸역꾸역 올라왔던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혼전 경주로 치닫는 그런 경주인데, 자, 기본 마필들이죠. 거기에 보면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많습니다. 뭐, 이놈저놈 많이 팔려요. 1번 히트 더 로드, 13번 스카이윈, 얘네들 두 마리 빼고는 어떤 놈이 어떻게 뭉개고 들어와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혼전 경주다. 자, 이번 부산 4경주도 승부처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제가 이거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어떤 놈을 노린다.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부터 어제 수요 프레시까지 자, 라이브 방송 두 번에 모두 추천을 드린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기수도 좋은 놈, 딱 마음에 드는 놈으로 교체를 해놨고 코스도 좋은 곳으로 딱 들어갔고 자 이번 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자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팔릴지는 몰라도 자 이놈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인기 1위가 이 5번마 인디언 파티가 팔릴 것 같은데 자 5번마 인디언 파티도 좋지만 더 좋은 놈한 놈, 달라박스 한 놈. 자, 부산 4경주 혼전 경주인데,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 보시면 자세하게 노리는 놈, 왜 노리는지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프레시, 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경주, 7경주 남았죠. 아, 이제 6경주입니다. 후반부 승부처. 자, 부산 6경주 국산마 4등급의 1600 핸디캡. 자, 인기마 압축입니다. 아, 부산 6경주는 인기마 압축인데요. 네, 1번 에코피아, 6번 승리 토우트, 9번 닥터 페이스, 10번 마 퓨어킹입니다. 자, 1번, 5번, 9번, 10번. 자, 엔간하면 이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혹시나 배당이 나온다면 재검 잘 받고 나오는 7번마 청담파이어 아니면 최은경이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4번 청담드라이브 자 요 청담 세트 두 놈이 복병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번마 에코피아입니다. 1번마 에코피아. 코스 2점이 생겼죠. 약한 상대 만났고. 직전 경주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1번마 에코피아. 자, 거기에 5번마 승리토우트도 직전에 우리가 대길이지만 단통 한방 때리자라고 해서 한 선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승리토우트. 직전 대비 2kg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자, 요게 조금 신경 쓰이지만은, 자, 이마필도 직전 걸음이 여유로웠다. 9번마 닥터페이스입니다. 자, 일단 앞선 정리를 이놈이 해줄 건가? 아니면 1번마 에코피아에다가 넘기고 따라갈 건가? 아, 뭐, 작전은 최시태 기수가 알아서 펼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마필도 직전 대비 3.5kg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 자, 이마필은 덩어리가 좀 왜소한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체중 체크 좀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430, 440kg대인데, 자, 아무튼 외곽에 왜소한 마필이다. 조금 신경 쓰이지만, 체중이 좀 올라갔고 하면 앞선 정리할 수 있는 놈이 9번마 닥터페이스다 말씀을 드리고, 자, 또한 마리는 퓨어킹이죠. 요거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마필입니다. 요두번 경주에는 조철이 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릴 때는 우리는 요 놈을 빼고 완전히 꺾었죠.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서 맞춰먹은 경주입니다. 6번 에이스데이가 대가리다. 에이스데이가 대가리다. 거기에 배당 마크인까지 붙여서 복승식 37.7배.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려 먹었던 마 비리 바로 10번 마 퓨어킹이다. 자, 이번에 유연명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1번, 5번, 9번, 10번. 자, 얘네들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대가리가 되겠고, 불안한 인기 마필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아, 조철이 뭐 오두마번을 만약에 낸다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나 싶은 마필 한 놈. 자, 고놈은 꺾고, 짭짤하게 압축으로 해가지고 인기마 접전 경주지만은 의외의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6경주 날라빡 찬놈 제대로 딱 걸렸다.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한 방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경주입니다. 요게 무조건 적중이 돼야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또 성탄절을 댁에 가서 보내실 건데, 딱 걸렸습니다. 부산 7경주. 자, 벤츠한테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자신있게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요거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12마리가 뛰는 그런 경주지만, 7번마 맨 오브 톱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 선입전개 차분하게 하면서 올라왔던, 뭐 적정거리 1800 계속 뛰어왔던 마필이고요. 19조 김영간 마방에 또 하나 기대주 7번마 맨 오브 톱. 하지만 기복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 꾸역꾸역 하다가 직전에 바람 불고는 대가리가 딱 쳤는데, 자, 이번 경주 아무리 봐도 직전 경주 걸음이 최적 전개입니다. 진짜 잘 풀렸어요. 자, 그럼 이번 경주에 외곽에서 경주가 조금 꼬인다면은 7번마 맨 오브톱이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7번마 맨 오브톱을 대신할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놈을 또 조철이 깔끔하게 또 골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마필이 최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후보군 여러분들께 골라드리면, 저 먼저 1번만 마이티즈 잼입니다. 마이티즈 잼. 직전 경주에는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혜선이가 발주도 좀 늦었고, 하지만 5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별 의지 없이 끌려와갖고 끝걸음도 살아있었던 마필이고, 또 한 발 쓸 수 있는 2번 마 콰트로맥스, 7번 매너부터비 대가리 팔릴 때, 자, 요거 2착 3착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콰트로맥스. 자, 거기에 외곽에 영광의 파이트 9번. 영광의 파이트가 얘도 꽤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매너부터비하고 1, 2차 나눠 가졌던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9번마 영광의 파이트. 직전 경주에 경주가 요놈도 잘 풀렸어요. 그래서 12번 매너부터도 그렇고, 아, 7번 매너부터도 그렇고, 9번마 영광의 파이트도 그렇고, 7번, 9번 두 마리가 땡땡 손잡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자, 저는 7번, 9번 대끼리 막건에는 손을 댈 생각이 별로 없고요. 자, 10번마 폭풍 언덕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나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최시대 기수가 걸음만 재봤죠. 요번엔 11월 26일 7경기에 뛰었던 요놈들이 다시 다 뜹니다. 10번마 폭풍언덕. 자, 요것도 이편성에서는 추입으로 갖다 때려 붙일 수 있는, 자, 승군전 이후에 바로 입상을 할 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자, 이제 한번 자빠이 때려놨고 공백 이후에, 자, 요번에 갖다 승부 한번 보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12번마 하늘울림입니다. 잘 나가다가 부상 때문에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질 않았는데, 자, 이놈은 4군 올라올 때까지 초고속으로 올라왔었던, 자, 그런 기본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머스킨맨 자마인데 유연명의로 바꿔놨습니다. 최시대는 폭풍언덕에 가있고, 자, 과연 어떤 놈이 직하냐. 자, 요것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 상당히 요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지는 그런 경주인데, 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놈, 딸라빡 산 놈,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조지는, 자, 오늘 금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 메인 승부, 자, 벤츠한대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나머지 경주들도 여러분들께 줄적중으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집중해서 무조건 이기는 하루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 2368, 2368, 부산은 3467, 거기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3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오전에 경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문자 신청분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좀 힘듭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들어오시면 입력하기가 좀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뭐 다른 ARS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계좌이체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좀 일찍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입금 후에는 꼭 입금자명을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2월 24일 금요경마 조철의 증권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